이거는 자식이랑 내가 보기에는 여잔데, 잠깐만, 본인 생년월일이랑 이름 여기다 써주세요. 본인 것도. 왜요? 아니, 그냥 써주세요. 오우. 생각보다 꽤 많이 나이가 많네요. 요즘 아들이고, 맞아요? 그죠? 아니, 말씀 크게 하셔도 되고. 네, 맞아요. 네. 아들이고, 이건 누구야? 둘이 며느리야? 뭐야? 에? 맞습니다. 그럼 그게 아까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도 삶이 참 보면은 선해요, 일단. 예? 법 없이도 살고, 선하고, 어? 뭐, 남한테도, 뭐, 희생이란 말은 함부로 쓰기 그렇지만, 희생도 할수 있고, 악이 없고, 또 남한테도 당할 수도 있고, 네. 누가 순하다 보니까. 예. 왜냐면 권위는 속도 순한데, 이 겉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야. 참 동안이에요, 그리고. 동안이지만, 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이가 무던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 겉으로 보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쉬운 사람, 좋은 사람을 갖다가, 아, 잠깐만요. 좋은 사람을 갖다가, 아, 쉬운 사람으로 해서, 그냥,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지금 이게 자식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아들도 참 본인을 닮았다.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며느리예요, 지금? 결혼했어요, 둘이? 찍혔네 그래도. 며느리가 더 많네 나이가. 아들이 감당하기 힘들겠다. 아들은 지금 내가 보기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과 비슷하다 했잖아. 일을 하면은 그냥 진취적으로 못하고, 응? 능동적으로 못해도 수동적으로는 성실할 수 있는 아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약해요 일단.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왜 약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자가 너무 세. 둘셋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힘들다. 지금 둘이 잘 살아요? 그냥 들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좀 무음으로 하고. 들어볼게요. 잘 살아요? 잘못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뭐 연락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들은 못 있겠다고 하면서 언제 오나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저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죠. 집을 나갔다. 내가 보기엔 집을 나갔어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이 집의 대장은 며느리로 비쳐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린 거죠.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네. 왔는데, 그래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집에 들어왔는데, 뭐 나갔다 왔으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진짜 좀 뻔뻔스럽게 뭐 집안 일도 안 하고, 뭐 필요하네요. 돈도 좀돈 달라고 그러고 밥도 안 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네. 근데 아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잉? 그죠? 문제다. 아들이 참 마음이 약한 것도 있지만, 사주에도 있지만, 자기. 근데 또 환경에서도 온 것도 많아. 내가 보기에는 자식이랑 본인이랑 오래 떨어져 사는 세월도 있어요? 네, 한번 물어봅시다. 떨어져 있었죠. 어렸을 때. 네네. 본인이 못 키우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떨어져 사나요? 뭐 누구한테 길러줬다든가 어머니한테 좀 맡겼었죠. 본인 일을 하고. 네. 왜냐면 이 점쟁이가 볼때이 아들 레미는 사주도 약하게 태어났는데 애는 착해. 그걸 또는 착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결핍도 굉장히 많다. 알 거예요, 본인이 아마. 결핍이 많아요. 뭐 어떻게 보면 떨어진 사는 세월 속에서 묻어났던 그런 결핍도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 내가 보기엔 사람이 참 좋아 보여요. 순수해 보이고 안 떨어도 돼요. 점사오라는데 뭘 떨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온다. 왜이 아들 이 며느리가 지금 내가 보기엔 되게 본인도 만만하고 아들은 그냥 뭐 만만한 정도가 아니고, 본인은 아들 때문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너무 드센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보기엔 지금 이 집안 대통령이 며느리야. 며느리가 대통령이란 소리야, 지금. 그지? 그런 것 같고 아니지. 예, 아들은 끌려가고, 본인 봤을 때는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죽겠다 소리 나올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죠? 맞아요. 이 아들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결핍을 채우고 있는 거야. 잘못되게. 그걸 지가 몰라. 그냥 지가 내가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는 아들이 보면 부모님 봐도 이상할 거야. 그러게요. 아유, 조용히. 왜 저런 걸 만나나? 왜 저런데도 왜 참고 있나? 그죠? 내가 보기엔 이 여자가 대놓고 남자를 만나도 아들은 버리지 못한다. 그게 뭐일까? 아들이 바보래서? 아니다, 병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들이 끝을 봐야 끝나요. 둘이서는 못 살아 일단. 못 사는데 지금 당장 찢어놓으면 아들이 미쳐. 그죠? 아마 집 나갔다 그랬죠? 집 나갔을 때 아들 아마 거의 반시체였을 거야. 거의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정신이 안 되니까 들어와서도 받아줬겠지. 또 들어오라고 애원했겠지. 들어왔겠어, 지가? 아무리 못됐어도? 내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둘은 끝은 있어. 내가 보기엔 길게 가봐야 앞으로 2년 간다. 2년을 가는데 이 아들이 너무 물렁하면 이별을 2년 있다 이별을 해도 이 여자한테 노란할 수도 있어. 여자가 뭐 본인도 모르고 아들도 뭐 너무 순하고 착하고 결핍이어서 그거를 지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얘가 못됐어요. 며느리가. 예? 또 나이도 아들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악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들이 계속 흔들려. 어떤 부분에서. 본인들 내가 보기에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이 며느리가 흔든단 말이야. 아들 마음 약한 거 이용하고 본인 선한 거 이용해서. 그래서 답을 줄게요. 이 아들이 뭐 결핍을 채운다는 게 지금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될것 같고 내가 이런 부분이 아파서 그런 건가? 라는 거 알아야 될것 같고. 예?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난내 얘기를 잘 하진 않을게.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을 한번 그냥 나한테 데리고 와. 왜냐면 내가 지금 본인한테 이 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응? 그다음에 이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뭘 해서 치성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지금 얘기해봐야 본인이 하나도 숙지를 못해. 그냥 지금 대신 지금 이 아들이랑 이 며느리랑 답답해서 온 거면 어차피 이들은 2년 정도에 찢어지는 게 보여. 하지만 찢어지지만 아들도 죽을 수도 있다. 왜? 내 말은 아들이 너무 약해서. 그 지경까지 갔었죠? 그죠? 그래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겁내지 말어. 자르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아들이 죽든지 이거는 지금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며느리가 들어왔지만 대통령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본인도 고통스럽고 아들도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어. 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게 편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지 마음 들어본 쪽으로. 막 머리는 아프고 힘들어도 여기에 좀 이게 한마디로 결핍에서 지는 집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핍에 대한 집착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지금 와서 치유해준다, 뭐한다, 안아준다 해서도 안 돼. 왜? 누군가 옆에서 자꾸 얘를 매질을 해줘야 돼. 너가 이런 거야.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누군가가 찾기가 힘들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무당집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편견이 없고, 그냥 데리고 와봐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다 오니까. 나들한테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네가 힘들어서 한번 올 거야. 그래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며느리가 너무 악해. 내가 보기엔 집안에 깡패 대통령을 키우고 있다. 깡패다, 깡패. 내가 보기엔 본인도 안쓰럽고, 참 아들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아휴, 어디 가서, 본인 같은 경우도 어디 가서, 본 직업이 뭐예요? 요양보호사. 잘하시겠다. 네?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순수해서. 아무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본인이 싸운다고 해서 이기지 못해. 내가 봤을 땐. 왜? 본인도 순해. 며느리는 너무 악하고. 그죠? 그리고 아들은 너무 약해 터졌고. 여자한테 너무 빠졌다기보다도 거기서 결핍이 쉬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완자야. 알았죠? 완자야, 지금. 애착, 집착, 이거보다도. 알았죠? 그래서 잘못된 지금 상황이니까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아들한테 얘기를 인간적으로 해줄게. 좀 깨우칠 수 있게. 아들이랑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볼게요. 뭐, 본인은 내가 보기엔 직업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들은 내가 직접 얘기를 해줘서 이게 1시간, 2시간 얘기해서 될게 아니에요. 아들이랑 꾸준한 통화도 해야 될것 같고, 계속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줘야 아들이 어느 순간 좀 깨칠 것 같아. 며느리는, 본인도 통제 못할 것 같다. 뭐, 아무튼 2년 뒤에 끝이야. 하지만, 끝날 때 끝나더라도 잘 끝날라면 데리고 와봐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